저축의 자료들로 안내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 보시기에 아주 이국적이죠? 깔끔합니다. 자, 전원주택, 단지, 주택, 전원마을 주택으로, 전원마을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뒤편에서 한번 볼까요? 자, 요렇게. 뒤편도 아주 이쁘고요. 전체적으로 면적들이, 널찍널찍합니다. 예, 쾌적하게 주거 환경 갖춰져 있고요. 자, 오늘 매물 바로 앞에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이쪽에 이쪽이 현관입니다. 현관이고요. 이쪽이 대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태양광과 창고가 있고요. 이렇게 화단 정원이 아주 깔끔하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이제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서 본 것이에요. 앞쪽에 포치 부분처럼 포치처럼 되어 있는 부분들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매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넓은 잔디마당도 잘 가꿔져 있고요. 이쪽은 뒤쪽은 이쪽은 전체가 다 텃밭입니다. 텃밭 공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컷 옆으로 가볼까요? 자, 옆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주차는요, 이쪽에도 주차하실 수 있고요. 제일 우리가 제일 안쪽이기 때문에 이쪽에도 또 주차하셔도 돼요. 차량 더 이상 진입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자, 다음 컷 또 옆으로 조금 갑니다. 자, 뒤편을 살짝 보실 수 있습니다. 뒤편 이 공간도 폭이 아주 넓고요. 면적도 괜찮습니다. 이쪽도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컷 조금 더 옆에서 보겠습니다. 자, 텃밭 공간 말씀드렸죠. 이렇게나 넓은 텃밭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뭐든 키우셔도 되겠고요. 등굴 장미라든가 꽃들이 화려하게 피는 이 화단들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오늘 우리 매물은 뭐 내외부 할 것 없이 설명을 따로 크게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현장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면적은 보겠습니다. 면적은 이렇게 쭉 이어지고요. 전체 면적도 뭐 꽤 넓습니다만 도로 지분도 포함을 해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쪽이 정남향입니다. 정남향. 네. 자, 오늘 매물의 현장입니다. 이미 앞선 브리핑으로 전체적인 현황들은 다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앞쪽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가 아주 깔끔한 전원주택 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약 20여 가구가 넘는 주택들로 전원주택들로 단지가 전체 쫙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 그 다음에 뭐 지중화 작업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많고요. 전부 때도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도로 폭 아주 깔끔하게 조성이 잘 되어 있고요. 관리도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매물은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앞에 여기인데요. 좀 천천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평야지대에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조망이나 전망들은 거의 엇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 오늘 매물의 사실상의 대문이죠. 대문. 네, 대문입니다. 자, 그리고요. 왼쪽에 태양광이 있습니다. 태양광은
3kW 해서 가정용으로 되어 있고요. 주차는요, 여기 이쪽으로 하셔도 좋고, 또 지금 우리 매물이 오늘 제일 안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주차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주차는 뭐 두 대 세 대 넉넉하게 주차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살짝 뒤로 가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오늘 매물의 뒤편을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쭉 이어져 있고요. 펜스 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테이블도 있고요. 그늘 아래에 있으니까 아마 테이블을 이쪽으로 갖다 놓으신 듯해 보이네요. 자, 그리고 여기 창고 겸 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지금 현재는 이제 매도인 분이 여기 운동을 하시는 공간 겸 또 수납하시는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은 전기가 들어오니까요. 네, 혹시 이제 바닥 난방은 안 됩니다만 판넬로 해서 이쪽을 개인 공간으로 활용하시려면 전기 판넬 정도 설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깔끔하죠? 네. 관리 상태가 아주 좋아요. 네. 자, 그러면 또 밖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자, 옆으로 좀 가볼까요? 앞으로. 네. 잔디마당이 꽤 넓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를 잘 하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옆쪽으로 해서 앞쪽 해서 쭉 화단을 조성을 해 놓으셨는데 지금 보시면 소나무부터 해서 연산홍도 있고요. 네, 다양한 공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수도가 있습니다. 수도, 야외 수도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오늘 우리 매물은 상수도를 이용을 합니다만 여기 야외 수도는 하나만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쭉 가볼까요? 자, 이쪽 앞에도 지금 소나무들이 쭉 자라고 있습니다. 하단은 이쁘게 해놓으셨는데 가꾸시는데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걸로 보여지고요. 앞쪽 집과의 어떤 뭐 그 담장 문제는 이 나무들로 그냥 해결을 하신 듯해 보입니다. 예. 자, 여기 안쪽에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 매물 주택 한번 보겠습니다. 마당도 넓고 전체 면적이 꽤 넓기 때문에 공간 확보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 그러니까 왼쪽이죠. 네, 정면에서 보면 주택에서 보면 왼쪽입니다만 여기 왼쪽 전체는 텃밭으로 지금 가꿔 놓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작물들 충분히 키우실 수 있어요. 제가 볼 땐 한 20-30평 이상은 충분히, 30평 이상은 충분히 나오고 보입니다. 30평 이상은 충분해 보이네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등꿀장미가 지금 이제 계절이 이러니까 이제 봄이 되면 쭉 옆으로 담장을 책임을 질 듯해 보입니다. 봄이 되면 이쁠 듯해 보이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시금치라든가 파도 있고요. 네, 마늘도 있고 여러 가지 작물들 키우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제가 뒤편, 네, 뒤편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죠. 이렇게.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일반 목구조입니다. 목구조인데 외관 자체는 스타코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자, 갑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올라가 볼 곳이 오늘 우리 매물의 핵심 포인트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데크 쪽입니다. 자, 데크. 데크 관리 상태도 아주 좋고요. 테이블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해서 지금 위에 보면 이렇게 그늘이 막 져 있는 거 다 확인되시죠? 여기 기둥 옆으로 이렇게 쭉 해서 슬라이딩 도어 이런 것을 설치하시면 개인 카페나 이런 공간으로도 충분해 보입니다. 평상도 있고, 여기는 뭐 한 겨울만 빼고는 네, 시원한 전망들과 이렇게 다 만나보실 수 있겠네요. 자, 계속 갑니다. 거의 포치 공간에다가 조금 더 넓은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이 이제 정상적인 현관 쪽, 네, 되겠습니다. 이제 올라오는 쪽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참, 그죠? 네. 자, 데크 공간 좀 더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네 외관들 다 보고 계십니다. 유럽형 외관의 쾌적한 공간 확보까지 이루어져 있는 오늘 매물입니다. 자, 이렇게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내부 공개 해드려야 되겠죠? 네, 내부 공개 천천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제 내부 공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도 아주 이쁩니다. 면적도 꽤 넓고요. 자, 천천히 따라오시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현관 쪽 보시면 안전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즘도 요거 많이들 설치하시는데 아주 튼튼합니다. 자, 요렇게 밀고 들어가면 자, 왼쪽 타일로 그리고 밑에 바닥도 타일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 신발장이 아주 크게 마련이 되어 있는 현관입니다. 이 현관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치를 하실 수도 있겠고요. 공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오면 자, 방충망을 좀 닫아야 되겠죠? 자, 올라갑니다. 자, 여기 입구 쪽에 이렇게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가 있습니다. 네,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먼저 오른쪽부터 볼까요? 오른쪽에 저기 안쪽부터 보면 방이 하나 있고요. 네, 그 황토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이 있고 주방 거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2층 다락으로 올라가는 공간 하나 있고요. 여기 방이 하나 있고 그리고 왼쪽에 안방이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요, 방이 3개입니다. 방이 3개, 욕실이 2개, 주방, 거실, 다용도실, 그리고 2층 공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른쪽부터 볼까요? 자, 거실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한 바퀴 쭉 돌아볼까요? 네, 면적이 꽤 넓은 거실 공간입니다. 자, 거실 공간을 보면 일단 여러 가지 체크를 해야 될 상황들 중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면적에 있어서는 충분히 여러분들 만족해 하실 만한 그런 면적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면적이 꽤나 넓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좀 짚어볼까요? 바로 일단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 4m 정도 높이는 나와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실이 훨씬 더 넓어 보입니다. 물론 실제도 넓습니다만. 자, 앞쪽 전면 창은요, 요렇게 그 한쪽 창호가 다 차지를 합니다. 영림의 제품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스템 창호 여기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고급 상위 레벨로 해서 설치되어 있고요. 이중창에 또 창호는 또 이중, 이기 두 겹으로 또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단열 난방은 일반 목구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위쪽에는 창이 하나 나 있고요. 지붕은 삼각형 지붕 모양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목재로,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하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깔끔해 보이고요. 밑에 바닥은요, 고급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TV장이 있는 곳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TV 월 자체를요, 이렇게 그 완전히 막아두질 않고 왼쪽에 이쪽과 저쪽까지 해서 두 군데 창을 넣어놨습니다. 세로 형태로 해서 바깥쪽 전망까지 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것도 또 아주 개방적인 느낌을 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소파 월 보시죠. 네, 소파 월도 지금 안마기가 들어와 있어서 그렇지 안쪽까지 들어가게 되면 3인용 충분히 4인용까지 들어올 정도로 좌우폭은 또 확보가 되어 있고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특징을 좀 짚어드리면 자, 이런 것들 한번 보시죠. 네, 이런 몰딩 자체도요 중간중간에 실크 벽지를 넣어놨고 그래서 고급스럽게 해놨습니다. 자, 주방 쪽을 또 보겠습니다. 주방 쪽에 입구도 보시죠. 밋밋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쁘게 되어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몰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딱 한번 돌아볼까요? 면적이 꽤 넓은데 주방과 거실 쪽은 일단 일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방 가구는 화이트로 되어 있고요. 상부장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수납 공간 여유 있고 제품은 한센 브랜드로 전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덕션 네, 취사하고요. 개수되어 있고 냉장고 자리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식탁 자리를 보면요. 면적이 넓기 때문에 한 6인용도 충분히 네, 가능해 보입니다. 실제 6인용 식탁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 여기도 보시죠. 식탁 자리도 이렇게 그냥 안 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인테리어를 해서 조금 더 돋보이게 해놨고요. 괜찮죠 여러분? 자, 그리고 이쪽에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다용도실도 보시면 자, 왼쪽으로 보시죠. 왼쪽에 세탁기와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이 공간 자체가 아주 넓습니다. 네. 그리고 보조주방 역할을 하고 있는 네, 가스레인지 그리고 개수대가 있고요. 여기 아래쪽에 이제 2층 다락이죠. 다락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 아래쪽에 수납 공간. 특이하게 이제 바깥쪽 다용도실 쪽으로 빼놨습니다. 뭐 장단점은 따로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뭐 조금은 특별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왼쪽 선반도 있고요. 안쪽에 기름 보일러, LPG 가스 보일러입니다. 죄송합니다. LPG 가스 보일러 있고요. 선반으로 깔끔하게 관리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보조 주방도 괜찮은데다가 여기 물 사용하는 공간들도 아주 널찍하게 또 확보가 되어 있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면 이제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왼쪽 방으로. 자, 왼쪽입니다. 자, 여기 그 전에 공동욕실입니다. 공동욕실 공간도 여유 있습니다. 샤워 부스나 이런 것들도 다 설치되어 있고요. 자, 여기가 황토방입니다. 아궁이가 있는 황토방은 아니고요. 지금 벽체도 황토로 되어 있고 위쪽도 다 보시면 그 한옥의 느낌 그대로 살려놨습니다. 보일러는 이제 가스보일러 난방은 됩니다만 황토방으로 네, 만들어 놨고요. 여기 네, 책상 그 다음에 벽난로까지 벽난로가 아니죠. 벽걸이 에어컨입니다. 자, 하부에는 몰딩이 되어 있고요. 이 공간도 괜찮네요. 이렇게 꾸며놓으니까 방이 3개니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방 2개 더 보여드릴 텐데 안방부터 볼까요? 자, 안방입니다. 안방에 지금 한샘으로 해서 붙박이장을 꽉 채워놨습니다. 충분히 여유 있습니다. 붙박이장이 들어와 있고도 지금 보시죠. 침대가 들어왔는데도 안방이 굉장히 넓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앞쪽에 햇살도 잘 들어오는 데다가 네. 자, 위에 천정을 보시죠. 밋밋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질색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우물형 천정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LED 등이 들어와 있고요. 자, 이것도 사실 뭐 다 비용이죠. 시공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고급스럽게 잘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 이쪽에 파우더 공간 있고요. 거의 아파트 형태네요. 그죠? 자, 갑니다. 여기가 이제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도 깔끔하게 잘 사용하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 또 갑니다. 자, 이제 1층에서의 마지막 작은 방 보겠습니다. 작은 방 지금 옷장이 들어와 있는데 이 옷장은 가지고 오신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가져가신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이거 빼면 면적은 꽤 넓게 보이고요. 위에도 보시죠. 이 방에도 이렇게 또 우물형 천장을 이쁘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사실 이거 다 진짜 그 인테리어 하시는 업자분들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죠. 물론 뭐 돈이 되면 더 좋겠지만 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층으로 바로 올라가 볼게요. 자, 계단 2층이 아닙니다. 참 서비스 공간인 다락 공간입니다. 왼쪽에는 이제 손잡이가 있고요. 손잡이나 이런 것들도 시공을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네요. 자, 여기 이제 다락 공간인데 다락 공간 오른쪽에 수납 공간 또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뭐
이렇게 그죠? 문 여시면 다 수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들어갑니다. 자, 이 공간도요 높이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지붕 모양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불편하지 않으실 듯해 보입니다. 아유, 깔끔하네요. 그쵸? 네. 자, 여기 또 창이 있는데, 뒤편 창은 또 뒷집과의 어떤 사생활 보호 문제 때문에, 중간에, 야, 바깥쪽입니다. 거기다가 반투명한 뭔가를 또 시공을 해놨습니다. 배려가 참 많이 되어 있는 주택이네요. 자, 여기 창호도, 여기도 이중창으로 되어 있고요. 네, 바깥쪽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에 매물 촬영 접수도 많이 해주십시오.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